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기란 작가님의 소설집 살아있는 돌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여름 한낮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40대의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배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일까요? 30년 동안 그토록 소망했던 바람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여름 한낮 지연이 이기란 바람이 분다. 이제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 치킨집 바람개비는 간판과 걸맞게 가게 밖과 안에 바람개비가 달려있다. 밖의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면 돌아가고 내부의 것은 종이로 만든 장식용이다. 남편은 밖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람개비가 4개나 달려있는데도 가운데에 큰 바람개비를 만들어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 멀리서도 바람개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바람개비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찾아올 사람이었다면 바람개비가 없어도 쉽게 찾아올 사람이었다. 밖에 있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아 날개가 잠자리가 쉬고 있는 것처럼 정지해 있다. 이럴 때는 바람개비가 없는 듯하다. 건물이 단층인데다 지붕보다 약간 높게 붙어있는 바람개비는 남편의 말처럼 작고 플라스틱 날개가 투명한 것이라 유심히 보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남편은 그 때문에 바람개비를 크게 만들겠다고 했다. 어차피 간판이 바람개비이므로 가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람개비를 크게 만들어 세우면 가게 홍보에 효과가 있을 듯 했다. 영업을 하기 위해 막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열기가 얼굴에 확 올라온다. 더위는 밖이나 실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올해는 유독 더위가 길고 최고 기온을 연신 갈아치우고 있다. 한낮 기온이 37도를 오르내리니 가만히 서 있어도 이마와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린다. 나는 영업을 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전날 하지 못한 바닥을 쓸고 봉글레로 바닥을 문지른다. 설거지가 늦게 끝나 바닥 청소를 다음으로 미룬 탓이다. 스무 마리의 생닭을 들고 들어온 남편은 힘없이 의자에 앉아있다. 바닥 청소를 끝내고 닭을 기름에 튀기기 위해 전날 사용한 식용유를 빼고 새 식용유를 채우고 전분을 반죽하고 고구마를 썰어 함께 튀길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홀의 의자에 앉아 요지부동이다. 아마도 남편은 더위를 먹은 모양이다. 재료비 절감을 위해 닭을 직접 사육하고 당일 사용할 만큼의 닭을 도축해서 치킨을 만들기 때문에 남편은 새벽부터 닭장에 나가 닭을 살피느라 힘들어한다. 게다가 오후에는 치킨을 배달까지 하므로 남편이 지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는 남편을 위해 틈이 나면 백숙을 해줄까 생각한다. 남편이 기운 토종 달게 인삼, 황기, 대추, 은행, 엄나무, 알밤 따위를 넣고 끓이면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남편은 백숙 한 마리로는 원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앉아있다. 오늘따라 남편의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인다. 치킨집을 해보자고 한 것은 내가 먼저였다. 양계장을 해보았지만 사료값과 인건비를 따져보면 남는 게 없었다. 닭을 대량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양계장 두 동에 병아리 2천여 마리를 넣고
한 달간 사육해서 600만 원 받는데 사료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윤이 없었다. 게다가 겨울에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닭 사육을 하지 않았고 여름에는 불볕더위 때문에 닭의 발육이 늦고 자주 죽어나가서 손해였다. 남편은 오늘도 닭이 다섯 마리가 죽어서 땅에 묻고 왔다고 했다. 양계장의 대형 선풍기를 가동해도 불볕더위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남편은 푸념했다. 나가 볼게. 또 죽었는지 살펴봐야지. 남편은 점심도 끓이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농장은 가게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묵히던 땅에 남편이 양계장을 지은 것인데 워낙 평수가 작아서 애초부터 대량으로 닭 사육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철제로 하우스를 짓고 짜투리 땅에는 오골계와 토종닭을 방목하고 있다. 치킨을 판매하며 손님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방목하는 토종닭으로 닭볶음탕이나 백숙을 해주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며 아예 백숙을 주 메뉴로 하는 게 낫겠다는 손님도 있다. 오전이라 내부는 아직 한산하다. 생맥주 배달 사원이 맥주통을 새 것으로 갈아놓고 돌아갔고 폐 식용유를 수집하는 사람이 식용유 두 통을 가져갔다. 손님 중에 들어는 폐 식용유로 비누를 만든다며 식용유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나는 번거로워 그냥 폐 식용유를 수집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그게 편하고 깨끗했다. 바닥 청소와 내부 유리창까지 닦고 치킨을 만들기 위해 전분 반죽까지 끝내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듯하다. 오후부터 치킨 주문이 들어오고 손님들이 가게에 오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져온 닭을 도마에 놓고 먹기 좋게 토막을 내고 반죽이 된 전분에 잘게 썬 고구마와 함께 넣어져 주고 나자 치킨의 재료가 다 준비되었다. 나는 그때서야 커피 한 잔을 들고 남편이 앉았던 의자에 몸을 맡긴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실내의 바람개비는 밖의 바람개비와는 달리 날개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에어컨의 바람이 바람개비까지 미치지 않는 탓이다. 바람개비를 보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어머니였다. 유년의 어느 날 어머니가 가출했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농사를 짓지 않았다. 가끔은 내게 자상했지만 어머니에게는 남처럼 차가운 사람이었다. 밤낮 없이 노름방으로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방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한 분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그때서야 어떤 구속 같은 것이 사라졌다고 여겼다. 이것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면 이게 빙빙 돈단다. 한번 해보아라. 학교에 다녀온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불쑥 바람개비를 내밀었다. 색종이로 접은 바람개비를 마른 수숫대에 못으로 꽂아 만든 것이었다. 나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바람개비를 들고 마을길을 달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내달리면 들고 있던 바람개비가 빙빙 돌았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돌고 빨리 가면 빨리 돌았다. 나는 바람개비가 빨리 도는 것을 보고 싶어 빨리 달렸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넘어진다며 천천히 다니라고 했다. 그게 다 바람 때문이지.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바람개비가 도는 거란다. 바람이 저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바람개비도 지가 돌고 싶은 대로 도는 거야. 보아라, 내가 뛰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돌지 않니?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도 모르지.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바람개비는 내가 뛰어야만 도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바람이 부는 앞에 서서 바람개비를 들고 있자 바람개비는 내가 뛰어갈 때처럼 잘도 돌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바람개비는 더욱 강하게 윙 소리를 내며 돌았다. 나는 바람개비가 도는 모습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을 직감하곤 했다. 바람은 동에서도 서에서도 남에서도 북에서도 어디서나 불어왔고 바람이 지나면 바람개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추었다. 나는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바람의 방향을 잡으며 바람개비를 돌렸다. 그런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나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을 보지 못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 밥상만 차려져 있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와 달리 쌀밥에 고깃국이 놓여 있었고 생일도 아닌데 마루의 한편에는 상표가 붙은 양말과 속옷이 놓여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구박까지 바람개비를 들고 달렸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었다. 바람개비는 내가 달리지 않으면 돌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간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의 뺨을 때렸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다.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집안의 남정네를 왜 끌어들여? 연상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방에서 나와? 전기장판에 온기가 없어서 봐달라고 했어요. 뭐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뺨을 후려 갈겼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말리자 싸움이 끝났다. 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또 술을 찾았다. 어머니가 울며 사랑채로 들어갔고 밤이 깊어도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매일 술이었고 취하면 살림살이를 함부로 집어던졌다. 냄비와 솥뚜껑, 하다못해 요강까지 밖으로 내던져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다. 나는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괴물이 되는 꿈이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코끼리처럼 커다란 이빨이 달린 괴물로 변해 집을 부수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면 한기가 가득한 새벽이었다. 그때서야 집안이 조용해져 있었다. 이마에 흐르던 식은땀을 대충 걸레로 훔치고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살림살이를 부술까 봐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저승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더욱 술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안주도 없이 대접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그러고는 언제나 소주가 당신의 목덜미를 타고 넘어간 다음이면 카 하고 소리를 냈다. 아버지는 일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을 남에게 소작으로 주고 술만 마시더니 노름에 손을 대서 양계장 자리 500여 평만 남기고 땅을 다 날렸다. 아버지는 그 많은 땅을 다 잃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나 같으면 자살을 했거나 땅 문서를 가져간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접고 반대편의 것을 여기에 올리고 이 막대에 핀을 꽂으면 바람개비가 되는 거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도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람개비를 잡고 달렸다. 바람개비를 잡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집을 나간 어머니도 술만 마시는 아버지도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고 회초리로 내 손바닥을 때리던 선생님도 다 잊혀졌다. 바람개비를 들고 달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바람개비가 툭 부러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바람개비를 만들려고 색종이와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기존의 것을 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도 바람개비의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자, 한번 해보아라. 아버지는 또 술을 마셨다. 내가 마루에 앉아서 색종이를 접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바람개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색종이를 접자 신기하게도 바람개비가 만들어졌다. 나는 바람개비를 세 개나 만들어 대문에 걸어놓았다. 집을 나간 어머니의 나이가 33이라 30은 빼고 3이란 숫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돌아올 수 있을 듯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오지 않는 집에는 남풍이 불어올 때면 세 개의 바람개비가 바람의 강약에 따라 빙빙 돌았다. 나는 대문의 옆에 엄마 돌아오면 바람개비를 떼어주세요 라는 문구를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게 잉크로 써놓았다. 그래야 바람개비가 없으면 어머니가 돌아온 줄 알 수 있으니까. 이미 30년이 지난 일이다. 그 말은 아버지가 죽은 지 30년이 지났다는 얘기도 된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그 다음 해의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매일 술만 마시다 병원에 갔는데 이미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래도 술을 끊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을 때는 괴롭다고 술을 마셨고 노름으로 땅문수를 잃었을 때는 억울하다고 술을 마셨고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는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사냐며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내게 바람개비 만드는 것, 그것 하나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나는 혼자가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애가 혼자 살 수 없다며 나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곧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내가 고아원에 가면 어머니와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울먹였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내가 기특하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겨울에는 땔감을 해오고 쌀과 반찬, 철마다 옷을 사왔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그때도 꼬박꼬박 수업료와 교재비, 생활비를 대주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첫 대학 등록금까지만 받고 더 이상의 배려는 받지 않았다. 나도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성인이 되어도 고향에 찾아오지 않았다. 일요일에 가끔 고향 집에 가보면 대문 앞에 세 개의 바람개비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어느 때는 바람개비가 다 떨어져 있어 나는 어머니가 돌아온 줄 알고 가슴이 방망이질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풍화처럼 달아놓은 지 오래되어 바람개비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숫자의 바람개비를 달아놓았다. 식용유를 끓이기 위해 막 가스불을 켜려는데 밖에 남편이 포트를 끌고 왔다. 나는 튀김용 식용유에 가스불을 붙이려다 밖으로 나온다. 밖은 여전히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에서 달걀을 아스팔트 위에 놓으면 익는다고 했다. 햄버거를 자동차 보닛 위에 올려놓으면 전자레인지가 필요 없다고 했다. 무더위는 그만큼 강하게 숨통을 조여왔다. 이 더위에 남편은 포트에 긴 나무를 한 개 싣고 왔다.
밑동이 손목의 둘레만큼 가느다란 것인데 줄기가 곱게 뻗은 나무였다. 방금 나무의 껍질을 벗겼는지 나무에는 송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나무에서 송진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소나무이거나 해송나무일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그 나무를 포트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맨 끝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람개비를 달았다. 이 더위에 웬 바람개비예요? 이제 먼 곳에서도 바람개비가 눈에 들어올 거야.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 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고아처럼 자랐다고 말하자 남편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자신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 컸다고 했다. 그 무렴 남편은 중견기업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인수해서 전셋집까지 날리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배운 것 없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남편은 주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빚만 떠안았다. 배달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치킨에 소맥을 하는 손님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더니 남편이 치킨집을 인수하자 오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졌고 배달도 뚝 끊겼다. 사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전수받았을 뿐인데 이상한 일이었다. 남편이 원인을 조사해보자 그게 다 바람잡이였다. 사장이 남편을 속이려고 치킨을 공짜로 주거나 돈을 주고 사온 손님이었다.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남편은 시리에 빠져 날마다 술이었다. 흡사 유년의 아버지를 보는 듯 했다. 가요, 시골로 내려가요. 남편은 눈을 뜨면 술부터 찾았다. 다음에 돈 벌면 가기로 하고 신혼여행도 생략한 채 변두리에 싼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 산 지 1년 만에 남편은 빚만 떠안고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우중충한 방에서 술병과 싸웠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폐인이 될 것 같아 내가 나섰다. 대학 때 기숙사에 있으며 가끔 들르던 집이 그대로 있으므로 연립주택의 전세금을 빼서 빚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었다. 남편을 살리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 가서 뭐해 먹고 살아? 닭을 키워요. 지금까지 닭을 기름에 튀기기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닭을 키워봐요. 닭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닭이라면 진저리가 나는데? 다행히 시골에 양계장을 지을 만큼의 땅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당신은 통닭을 튀기며 작은 공간에서 살아서 성격이 난폭해진 거예요. 조그만 세상에 갇혀 사는 새는 그 공간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잖아요. 그러다가 넓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실망감. 당신은 치킨집의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지쳐서 그래요. 요양하는 셈치고 시골로 내려가요. 남편은 의외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했다. 방치된 집을 수리하고 폐자재를 얻어다 양계장을 지었다. 마침 인근에 칠면조 사육을 하다 판로가 없어 사업을 접은 곳이 있는데 남편은 수단도 좋게 그곳에서 자재를 조달받아 번듯하게 양계장을 두 동이나 지었다. 그리고 병아리를 사다 넣고 본격적으로 양계업을 시작했다. 마리당 700원에 사서 한 달을 키우고 3,000원에 도매업자에게 넘기니 무려 4배나 남는 장사였다. 남편은 양계장의 바닥에 왕결을 깔아주고 알맞은 온도를 위해 양계장 옆의 포장을 개폐하고 시간마다 사료와 물이 공급되는 장치가 정상인지 분주히 양계장을 오갔다. 그러다가 한숨 돌리면 남편은 인근 야산에 올라가 칡을 캐거나 솔잎과 참숙, 엉겅퀴 민들레, 둥글레, 두릅, 산수유, 돌미나리 따위로 효소를 담았다. 남편이 담근 효소는 50여 통이나 되었고 남편은 효소를 담근 통마다
담근 날짜와 효능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 이를테면 동맥경화에는 홍화, 마늘, 회화나무가 좋고 혈압을 내리는 데는 버드나무 진달래, 익모초 등이 좋은데 남편이 담근 효소의 통유에는 그런 효능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그것들을 어머니가 돌아오면 드린다고 했다. 남편은 나보다도 어머니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듯 했다. 고아로 살더니 고향이 많이 그리운 모양이네. 그냥 다니러 왔어요. 여전히 빈집이야.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가끔 시골집에 내려오면 여전히 대문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대문이 닫혀있는 것이 보이는데 옆집의 아주머니는 내가 시골집에 오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대문 위에 걸어놓은 바람개비는 땅에 떨어져 망가져 있었다. 나는 바람개비를 다시 만들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갔으니까 10년 넘게 기다려온 어머니였다. 대문 옆의 벽에 엄마 돌아오면 바람개비를 떼어주세요 라고 쓰인 글씨는 변색하여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굵은 매직으로 어머니 꼭 돌아오세요 라고 써놓았다. 어머니가 가출한 지 11년이 지나 있었다. 33세의 어머니는 44이 되었고 나는 12살의 소녀에서 23살의 처녀가 되었다. 하도 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가 까맣게 잊혀졌다. 나 참 이름도 모른다, 성도 모른다. 대학 3학년 때였다. 문득 어머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갔었다.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묻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물론 성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던 모습이 떠올랐다. 방에서 마루에서 마당에서 술에 취해 휘두르는 아버지의 폭력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 폭력을 고스란히 받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울컥했다. 그 작은 체구에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내는 어머니가 신기할 정도였다. 게다가 11년이나 헤어져 있었다. 완전히 남남이었구만. 어머니에 대한 신상이 아무것도 없자 형사는 혼자서 투덜거렸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신원을 조회할 수 없었다. 형사는 자신이 생각해도 답답한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담배를 피울 모양이었다. 나는 더는 어머니를 찾는 민원을 넣지 않았다. 형사의 말대로 이름도 성도 모르며 무작정 11년 전에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일이었다. 어쩌면 어머니도 나처럼 내 이름과 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나를 찾고 싶어도 형사가 내게 말한 것처럼 어머니도 같은 말을 듣고 허무하게 경찰서를 나섰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30년이 지나는 동안 어머니는 이방인이 되어 한 번쯤은 집에 찾아올 법도 한데 나와는 영영 잊고 살기로 했는지 대문 앞의 바람개비는 떨어질 줄 몰랐다. 치킨을 만들기 위해 가스불을 붙일까 하다 아직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내버려 둔다. 남편은 무엇가 그리 바쁜지 가게 앞에 바람개비를 세우더니 다시 포트를 몰고 농장으로 갔다. 찜통 더위 때문에 닭들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늘따라 주문도 없고 손님도 없다. 그러나 평일과 다를 게 없다. 오전에는 겨우 한두 마리의 치킨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닭을 튀겨서 배달하는데 오늘은 그나마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 점심도 그러고 양계장에 나간 남편을 위해 나는 김밥과 얼음물을 챙겨 밖으로 나온다. 농장에 잠깐 다녀올 생각이다. 남편이 만든 바람개비는 4개의 날개마다
각기 다른 색을 칠해서 바람 불 때면 마치 무지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하다. 길가에 있는 집이라 치킨집으로 개소를 했어도 언뜻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집이다. 어머니가 찾아오면 옛날 집을 기억할 수 있게 처음부터 배려한 탓이다. 남편과 함께 양계장 일만 하다 아무래도 닭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집을 개조해서 치킨집으로 만들자고 제의했고 남편이 쉽게 허락했다. 대문은 그대로 살리고 그 대신 대문 옆에 문을 만들어 가게로 들어오는 구조였다. 남편은 인테리어 업자도 부르지 않고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 기둥을 세우고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켜다 벽을 만들어 손수 가게를 인테리어 했다. 남편의 덕에 깔끔하게 차린 가게에는 주방용품과 가전제품 외에는 돈이 들어간 게 없었다. 남편은 한번 치킨집을 하다 말아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가게를 꾸미는 데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돋보였다. 목공 일은 안 해보았으면서도 나무를 켜다 테이블과 의자까지 만들었다. 남편 덕에 가게가 카페처럼 아늑했다. 치킨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도 될 만큼 양계장에 오자 무엇보다도 느끼는 것은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양계장 옆에 가금물을 짓고 남편이 매일 닭을 잡아서 나는 냄새와 양계장에서 풍겨 나오는 닭 배설물 냄새 때문에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양계장에 가끔 와 보았지만 이렇게 악취가 심한 줄은 몰랐다. 남편은 이 더위에 닭을 땅에 묻고 있었다. 벌써 20마리째라고 했다. 20마리면 가게에서 하루 동안 쓸 양이다. 아깝다는 것보다 멀쩡한 닭이 죽어나가는 게 더 안쓰러웠다. 닭이 또 죽었어. 또요? 어제보다 더 많이 죽었어. 어머, 그럼 AI가 아니에요? 그 방정 맞긴. 남편은 김밥을 내밀어도 쳐다보지 않았다. 무더위 때문에 지쳤는데 가뜩이나 닭까지 죽어나가서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어차피 남편은 닭과 살아야 할 인연인 모양이다. 남편은 닭이 죽으면 그것을 모아 양계장 바로 뒷산의 양지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닭을 장례 지내는 것처럼 남편은 닭을 10마리씩 합장을 하고 작은 봉분을 만들었다. 남편이 만든 봉분은 벌써 7개가 되었다. 닭이 70마리나 묻힌 것이다. 남편은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여름에 병아리를 너무 많이 넣은 것이 잘못이었다. 치킨이 안 팔리면 백숙이나 닭볶음용으로 생닭을 팔려고 양계장에 봄철처럼 병아리를 넣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양계장에 병아리를 넣으면 성체가 될 때까지 한 마리가 반경 2미터를 벗어나지 못한다. 병아리가 빨리 크게 하려고 물과 사료만 공급하며 공간이 좁게 병아리를 입주시키기 때문이다. 먹이통에서 2미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계장의 닭들이 이 무더위를 견딜 리가 만무했다. 차라리 산에 방목하면 닭이 죽어나가지 않을성 싶었다. 나무 그늘에서 쉬면 닭들도 더위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야생에 길들지 않은 닭들이라 방목을 하면 먹이가 없어 굶어 죽을 거라고 했다. 닭 도축을 그만해야겠어. 8개의 닭의 무덤을 만든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하기야 닭을 도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가와 떨어져 있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릿한 닭의 핏물이 도랑으로 그냥 흘러나갔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비만 오면 동네에 비린내가 난다고 했다. 닭의 날개를 잡고 예리한 칼로 심장을 찌르고 털 뽑는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닭을 알몸으로 만들어주지만
뽑히지 않은 산털과 달그의 발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손질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다. 남편은 달그의 내장을 손질할 때마다 비위가 상해서 소주 한 잔을 들이킨다고 했다. 그럼 닭을 어디서 조달하게요? 닭집에서 사다 쓰든가 납품업자에게 받든가 해. 매일 닭을 잡다 보니 내가 점점 살인자가 되는 것 같아. 피를 보면 희열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닭의 권위를 자르고 있어. 닭의 체온이 있는 내장을 이리저리 만지며 콩팥과 똥집을 분리하고 내장을 긁어내면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 이제 닭을 치우고 버섯을 재배할까 해. 남편이 하기 싫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양계장이 비워져도 병아리를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양계장 한동은 거의 비워졌고 다른 한동에는 400여 마리의 닭이 있는데 한 달분의 재고였지만 닭이 점점 커가면서 도축하는 방식이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5일분 100여 마리 정도였다. 닷새가 지나면 다시 재고가 닷새분이 되는데 남편은 병아리를 입소시키지 않아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위탁업자에게 닭을 받아야 할 승 싶었다. 남편이 닭을 도축하던 곳은 아직도 핏물이 묻어있고 비린내가 났다. 도축장 옆에 일반 냉장고가 있는데 남편은 닭발과 똥집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양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 때문에 비가 와서 도랑물이 내려가면 닭 비린내가 나도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넣지 않은지도 모른다. 남편은 닭을 도축하며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을까. 냉장고의 냉동실에는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닭발과 근위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리고 냉장고 문 옆에는 남편이 파란색의 매직으로 쓴 낙서가 있었다. 바람이 분다. 이제 죽어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죽어야겠다. 남편은 폴 발레리의 시를 역설적으로 인용해서 낙서를 해놓았다. 양계장을 하는 것이, 닭을 도축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가. 남편이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낙서에는 오히려 진실이 숨어 있었다. 매일 남편이 가져온 닭을 아무 생각 없이 토막내어 전분 반죽에 묻혀 기름에 튀기는 일상이 남편을 그토록 괴롭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닭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으면서 남편은 왜 진작 얘기하지 않고 지금껏 버텨온 것일까? 생계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고 단정할 만큼 궁핍하지도 않았다. 여보, 어쩌려고? 냉장고 옆에 쓴 남편의 낙서를 읽는 사이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자 남편이 양계장 문을 활짝 열고 닭들을 내몰고 있었대. 남편은 양계장 안에서 긴 막대를 휘두르며 닭을 양계장 밖으로 내몰았다. 남편이 긴 막대를 휘둘려도 닭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양계장에서 반경 2미터 안에서 산 닭들이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몇 마리가 양계장 밖으로 나오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닭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닭을 왜 내몰아요? 이렇게 해야 살아. 양계장 온도가 너무 높아 다 쓰러지겠어. 남편은 더위에 지쳐 구석에서 졸고 있는 닭까지 마구 밖으로 내몰았다. 밖으로 나온 닭들은 그때서야 탈출구를 발견한 것처럼 일제히 산으로 올랐다. 녹음이 짙은 산으로 들어간 닭들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남편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볕더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닭이 몰살될 거라고 했다. 지독한 불볕더위였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었다.
전화를 받자 치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가게로 가기 위해 차에 급히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내가 내려놓은 얼음물과 김밥에 눈을 주지 않고 있다. 저 여자가 차가 마을을 지나 가게가 보이는 곳에 이르자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고 나이 많은 여자가 차에서 내려 가게 앞에 세워진 바람개비를 바라보고 있다. 멀리서 보아도 여자는 고급스러운 차림에 기사까지 딸려 있다. 여자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듯 바람개비를 바라보다 가게의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 그리고 여자는 천천히 가게의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며 어머니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